실장님 대단한 사람이었네. 저 괴물하고 싸워서 살아남은 거잖아. 괴물을 납치하긴 힘들 것 같고 제 발로 찾아오게 할 방법이 있긴 할 것 같은데. 놀라운 경기력을 선보이며 누구도 예상 못한 승리를 거머쥔 유지철 선수지만 일각에서는 유지철 선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. 경기 영상을 보시면 유지철 선수가 레프리의 신호를 무시한 채 강상문 선수의 머리를 향해 펀치를 던졌습니다. 경기가 치열해지면 선수들이 레프리의 사인을 못 듣는 건 흔한 일입니다. 유지철 선수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라고...